자. 뭘 꾸밀 대? 냉큼 내게 이건? 와야지. 장로님. 이건 뭐지? 아, 이거 이렇게 하는 거야? 알트키로 무공을 상승. 자결을 한다고? 아니야, 이건 아니지. 오, 사람 많다 너. 요즘 아이들이 뭘 좋아하는지 알아? 무공을 학습, 수련. 아난을 아무한테나 맡기면 안 돼. 자, 렛츠게리 식트스파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덤벼라. 네, 누나 화이팅 하세요. 노마님, 인사 올립니다. 당주님, 잘 계셨어요? 그래, 별일 없었지? 구아의 일은 나도 들었어. 혈무르가 공작용 도안을 탈취하다니 정말 간이 부었군. 아참, 연남비도 거기 있었다며? 연대업이 말하길 하늘에는 백옥경이 있어. 청룡회? 청룡회가 뭔가요? 잠깐 기다려. 따로 이야기 좀. 그래, 나 위챈 좀 하자. 잠깐만. 네, 당주님. 옷장. 마교의 일은 어찌할 생각이냐? 마교권은 그냥 아무나 맡아도 되지 않을까요? 구영이 돌아올 때가 다 되었는데 제가 준비할 게 많아서요. 명심하거라. 지금의 마교는 공명정대한 족속이 아니니 필시 다른 속성이 있을 게야. 존인데? 만약 어설픈 짓을 한다면 본때를 보여줘야 한다. 나 이거 저 이거요. 야, 나 너무 뜻을 보이는데, 나 너무 초등학생이잖아. 잠깐만. 백모님, 아란이 뭐 사라고? 직접 보면 달라질 겁니다. 야, 뭐 사야 되니? 그럴까? 물론이죠. 아란도 이제 5만 원씩 내야 된다고? 게다가 뛰어난 제자 이런... 하나가 아란을 도와줄 테고. 미친? 네, 절대 방심하지 않겠습니다. 어? 왜들 그러세요? 마교 사람들은 저와 할머니의 고향 분들이잖아요. 여기에도 마교 출신 사람이 있지만 천산에서 직접 온다니 정말 흥분돼요. 아, 빨리 왔으면 좋겠어요. 돈 받네? 뭐야, 머리 바뀌었어. 아니, 저 아까 그 머리 좋아요. 아저씨! 아니, 왜 이렇게 머리를 땅콩은 복구나, 뭐야, 이 사람 잘생겼네. 소금이나 식초로 간을 해도 맛있어. 처음부터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폰게임 아니에요. 컴퓨터 게임. 30년 전 무적검객 백옥경의 통솔하에 청룡회는 숱한 정예를 배출해 강우를 호령하고 있었다. 한편 동해의 뿌리를 내린 심랑과 왕윤아의 후예들은 절세 무공을 지니고 있으나 강호에 일절 개입하지 않았다. 하지만 용민자 사건이 발생하자 당대 동해의 주인 심창회가 홀로 황궁 지하감옥 천례에 들어가 대역죄의 누명을 쓴 친구의 후예들을 구출한다. 이에 진노한 황제가 황궁 제일 고수들을 동원해 북쪽 끝 여눈 땅까지 심창회 일행을 추격하는데 위기의 순간 심창회가 강호인의 도움을 얻기 위해 존자령을 사용하니 백옥경이 청룡회를 이끌고 구원에 나선다. 하지만 갑자기 두 영웅 간의 경천동지할 대결이 벌어져 두 사람 모두 강호에서 자취를 감추어 승부의 결과는 미궁에 빠진다. 그 후 청룡회의 이인자였던 강용현은 피의 숙청으로 패권을 쥐자 무림은 공포의 소용돌이에 휩싸이고 청룡회는 암흑의 나락으로 떨어진다. 떨어진다. 중국에서 만든 거래요. 자, 추천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재밌다. 젊을 때는 검을 사용했지만 지금은 도가 마음에 들어. 그래서 뭐 어딜 한 번 더 이야기. 태비부는 원래 마교의 보물이었다.
전력을 다해 조사하겠습니다. 뭘 조사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일단 한번 해볼게요. 노당주에게 엽기와 부홍설이 언제 집으로 돌아오는지 물어봐주면 좋겠구나. 사무실 추워요. 좀 따뜻하게 해달라 그래. 뭐야? 여기요, 여기. 오! 알려줄 게 있어요. 뭐야, 예, 말해보세요. 오, 뭐야. 짱 멋있는데? 잠깐만. 오우. 와우! 야, 나 떨어지면 안 되지. 오케이. 야, 막 뛰네. 어디야? 아. 부드러움과 따뜻함은 모든 걸 이길 수 있어요. 야, 완전 멋있다. 잠깐만. 어디로 가요, 이제? 야, 씨, 멋있다. 잠깐만. 그래서 뭐 하라고? 오! 뭐야? 야, 뭐야? 아, 대경공 밤이 날아다녀요, 대천사님? 에서 보라고요? 아 맞다. 우니 언니가 사회전에서 기다린다고 전해달래요. 아이템 창? 아이템 창 어디요? 대경공. 맵이 진짜 크죠? 뭐야? 어, 나 배웠어. 그럼 점프. 어, 이거예요? 뭐야, 개멋있어! 아, 나 너무 좋아요! 그림자처럼 은밀히 움직여서 화백봉 근처에 도착합니다. 와, 뭐야, 진짜 멋있다, 이거. 네. 그리고 신도당의 오포정 놈들이 수능장에 있다는. 진짜 멋있죠. 가서 한 놈도 남기지 말고 모조리 죽여. 아니, 천혜명월도 네. 너무 좋아요. 세상에. 놈들이 대부인과 오포족 사람들을 노리다니. 이렇게 무턱대고 소란을 피우다니. 와, 뭐야, 이거 뭐야? 야, 너무 쎄. 개쎄. 잠깐만, 이거 어떻게 하는 거야? 우와! 야, 뭐야 이거. 야, 나 눈물 고였어. 너무 멋있어서. 한 번만 더 해보자. 잠깐만. 우와! 우와! 진짜 멋있어. 뭐야 이게 뭐예요? 왜 그게 뭐야? 더 멋있어. 야, 더 멋있어요. 야, 이거. 야, 근데 야, 뭐야. 야, 개멋있어. 잠깐만, 이거 뭐 한 바퀴 도네? 야, 저 이거 진짜 멋있다. 뭐야. 여기 왔는데요? 오늘부터 이거라고? 자식들이 가만히 있어, 이 자식들아! 야, 진짜 멋있다, 이거. 뭐야? 아, 한 번 더.
와 이거 봐봐. 와 야 씨. 와. 뭐야? 어, 야, 잠깐, 야, 어디가, 야, 죽으면 안 돼, 잠깐만. 와. 근데 이거. 뭐 여기 어디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밑에 있는 거야? 밑에 없는. 어. 저기요. 여기 아닌데요. 오이씨. 야 이거 근데 너무 멋있다 근데 이거. 그래서 여기 저기요. 여기 지금 애 한 명이 안 죽은 것 같은데 어떡하죠? 이거 오류 같은데? 퀘스트 클릭하면서 알아가라고요? 어떻게 클릭해요? 퀘스트. 근데 얘가 이거 지금 여기 막 이거 누르면 날아다니다 캐 버그라고? 형 무슨 소리예요? 아, 퀘스트 봐 퀘스트. 야 캐릭터 선택으로 바꿔 빨리. 야 캐릭터 선택으로 바꿔 빨리. 야 일단 혹시 모르니까 다시 게임 시작해. 어. 자, 조용히 해봐. 깜짝이야. 아니에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고. 아니 여기에 빨간색이 있는데 빨간색이가 없어. 여기 빨간색 점에 있어야 되는데 애들이 없어. 퀘스트 누르면 알아서 간다고? 여기 밑으로 떨어진 것 같은데 애가? 야, 너 죽는 거 아니야? 너무 많이 떨어져서? 어, 아니네. 와, 이거 근데 진짜 저 완전 멋있다. 와, 이거 진짜 멋있다. 아니, 근데 여기 지금 빨간색 뭐가 있어야 되는데 없어. 이렇게. 어, 재밌어. 봐봐. 나 지금 여기 왔는데. 여기 지금 빨간색으로 가려고 했는데 예. 빨간색이 없잖아. 제접이 빠를 듯? 이거 게임 종료 한번 해볼게요. 예. 야 이거 진짜 재밌다. 네, 야 이거 나르는 거 너무 멋있다. 근데 진짜 붕붕 날른다니까요. 잠깐만 충전기 좀 가져올게.
충전기 좀 가져올게요. 캐릭터 삭제요? 무슨 소리예요? 예, 나 겨우 했는데. 예. 아, 이거 보여주면 안 되잖아. 뭐야, 다 잡았나봐, 나. 다 잡았어, 뭔가 없어졌어. 아, 다시야? 됐다. 그림자처럼 은밀히 움직였어. 뭐야? 근처에 다시 시작이야. 내게 알려라. 저기야, 이거 오픈 베타라고 이거 막 하시는 거 아니에요, 넥센? 일단 정보에 가서 한 놈도 남기지 말고 모조리 죽여라. 네. 시끄러. 놈들이 대구인과 오프족 사람들. 자, 가자. 소란을 피우다니 저는 마교 사람도 답지 않아. 아무래도 뭔가 이상한데? 네, 그럼 사전은? 20분 제이자율. 아유, 무슨 소리예요? 에. 자, 이제 전투 시작이다, 이 자식들아. 아이씨, 이거 진짜. 어, 야, 미교 첩자가 뒤에 있어. 아, 죄송해요. 사장님들 죄송합니다. 아이씨, 깜짝이야. 깜짝. 에, 넥슨이. 뭐야, 여기서 나타나네 얘네들. 자식들이 이거 진짜 장난치는 것도 아니고 이거 자식들이 죽여라. 액션 모드로 하는 게 뭐예요? 쥐새끼가 있고. 어디야, 쥐새끼. 깜짝이야. 액션 모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네가 바로 냉가 계집이고, 그럼 네가 아낀다는 동생이 바로 오포족에서 제일 뛰어난 매조련사로구나. 그래, 자식아, 덤벼라. 자식아, 덤벼! 뭐야? 뭐 하세요? 벌써 인사한 거야? 언니, 옷을 가져왔어. 제발로 귀여우다니. 죽어라! 뭐라고요? 대체 왜? 아파요, 사장님. 아, 사장님 아파요.
자식아 아프다고. 우와. 우와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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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짱 멋있어. 뭐야 지금 뭐였어 지금 뭐였어 나? 와 세상에 너무 세다. 액션 모드 바꿔야겠다. 잠깐만 모드 아, 액션 어 뭐야 어 독이야 놈의 무기에 독이. 야 너무 멋있다 이거. 당신은 삼촌 죽일 필요는. 내가 죽이지 않았으면 놈들이 널 해쳤을 거야. 마교 사람들이 왜? 그 어디에나 나쁜 사람은 있어. 마교 역시 다를 것 없고. 왜 우리를 죽이려는 거죠? 그건 나도 몰라. 자세한 걸 알고 싶다면 너희들 둘이 가서 손장님을 만나봐. 지금쯤 뭔가 알아냈을 거야. 바쁘신 거예요? 나? 그게 만인봉에 묻어둔 술을 꺼내와야 해서 말이야. 어 액션 모드 됐어요. 이게 액션 모드구나. 매일 새로운 무기를 만들다 보면 온몸이 짜릿해. 어 너 예쁘다. 혹시 봤나요? 천하에서 제일 뛰어난 협객이 바로 우리 삼촌이에요. 부드러움과 따뜻함은 모든 걸 이길 수 있어요. 여기에요? 이쪽이면 날라가지. 어 됐어. 어 멈춰. 이런 마교놈들이야 안 하니 별탈 없어야 할 텐데. 아 1번 2번 단축키가 마우스로. 아 진짜요? 자 덤벼라. 아 이거 훨씬 편하겠네. 와 너무 세요 형님들. 너무 세. 와 죽여라 죽일 놈들. 감히 여기가 어디라고. 와 진짜 쎄. 와 씨, 세상에 나 진짜 쎄. 야 나 진짜 쎄. 하참 마귀놈들이 이상한 독을 뿌려놓는 바람에 좀 전에 네 몸에 독을 억제하는 내력을 심어놓았어. 아 네 고마워요 형님. 네. 아 이런 냉장님과 주도장의 사람들이 위험하겠어. 목소리 너무 못생긴 거 아니야? 독을 살포한 게 너구나. 너희 자식. 응? 독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 다 있네. 괜찮아요. 이봐요. 왜 우리를 해치려고 하는 거죠? 어? 이제 나타났네. 그거 알아? 네 아버지도 오포족의 배신자였다는 거. 좋아. 부녀가 지옥에서 얘기를 나누게 해주지. 아니야. 우리 아버지는 배신자가 아니야. 자식아 일로와 이 자식아. 제법이야. 잡고 있죠? 저 굉장히 잘하죠? 야 이거 너무 편하네요. 액션 모드 행복해 보인다고. 이건 어서 뒤로 와요. 네 뒤로 갈게요. 네. 뭐해? 과백봉의 흔적을 찾았어. 빨리 와. 내가 일이 있어서 먼저 가야겠구나. 거기 누구 없느냐? 저 오포족 잡종을 반드시 죽여라. 죽여라 자식아. 자 추천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예, 저 지금 저 꿈에서 맞는 꿈 꿔가지고. 저는 맞을 준비를 해야겠어요. 삼촌이 가르쳐준 필살기를 펼칠 테니 잘 보고 익히세요. 필살기요? 예. 뭐야? 어떻게 하는 거예요? 부족해요. 어, 또 몰려와요. 어서 배운 걸 써보세요. 어떻게? 좋았어. 잘 봐.
이거 써, 이거 나 원래 썼던 건데 이거. 동연기가 사라졌어. 괜찮아? 장비 볼까? 눌러보라고요? 괜찮아요. 그런데 고향 사람들과 칼을 겨루게 된 건 너무 슬퍼요. 그래도 강호에는 좋은 사람이 더 많아. 삼촌도 그렇게 말했어요. 하지만 강호가 뭔지 아직 잘 모르겠어요. 그래도 최소한 누가 제 곁에 있는 사람을 건드리는 건 결코 두고 보지 않을 거예요. 아, 난 다 컸네. 아 참, 이럴 때가 아니야. 냉장놈님도 중독되었을지 몰라. 저는 할머니께 이 일을 알릴게요. 군이 언니는 독을 이길 수 있으니 괜찮을 거예요. 어? 장모님을 부탁해요. 어, 세상에! 이게 맡겨. 이거 뭐야? 조심하세요. 와, 이거 뭐야? 뭐야 이거? 우와, 너무 좋아. 세상에, 너무 멋있어요. 여보, 내가 하늘 나는, 하늘 나는 모습을 보여주겠어. 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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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라 미안! 찬! 됐어! 좋았어. 야야, 밖으로 나가면 안 된다. 아, 안으로 들어와야 돼. 옳지, 옳지. 오, 뭐야, 뭐야. 저가 아주 무공의 신이기 때문에 바로 그냥 매일 아주 새로운 무기를 만들다 보면 온몸이 짜릿해지지. 어디 보자. 길이는 7척 6촌 반, 너비는 3척 8치 정도 되게. 와, 너무 멋있어요. 세상에. 자, 너가 알아서 가는 거야? 알았어. 자, 안녕. 잘하는데? 어. 아, 길 안 열어버렸어. 검을 사용했지만 지금은 도가 마음에 들어. 이래치여 죽을 지경이야. 아, 또 절로 가야 돼? 자, 그럼 어쩔 수 없지. 저쪽으로 가야 된다면 다시 갑니다! 잣! 밭! 가라, 자식아! 야! 아, 됐어. 요 정도 됐어. 요 정도 됐어. 됐어. 옳지. 아이, 길 잃어서 다시 시작했다뇨.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마군의 명이다! 죽여라! 뭐야. 새끼들이. 장난감이 있다니. 아파. 누구냐? 썩 나와. 뭐야, 안 보여, 마교. 눈치가 비상하군. 그래봐야 달라질 건 없다. 111연타 보셨습니까? 중원놈들이 감히 오포족의 길에 간섭하다니. 저 이 정도입니다. 조심하세요. 헛소리. 오포족 사람들이 신도당에 들어온 이상 우리 일이다. 우리 일이다, 자식아. 중원놈들, 죽음으로 사죄해라. 계속 떠들기만 할 거야? 어, 쨔. 뭐야, 제가 알아서 다 죽이네. 말해라, 마군이 대체 누구냐? 우리 대부인과 오포족을 해치려는 이유가 뭐지? 마군님은 이전 교주님의 친동생으로 너희 화백봉의 숙부가 되신다. 다말하네, 아주 착한 친구네. 문호를 정리하는 것이니 이놈들이 끼어들 일이 아니다. 대부인께서는 교주 자리에 관심도 없으시거늘 대체 왜?
신교를 배신한 자들은 모조리 죽어야 한다. 화백봉, 시끄러. 오보족의 역도들, 역기를 따라간 종수름은 정룡의 의딱한 모형냥! 모조리 지옥으로 떨어질 것이다! 천막강림 야관! 광신도 같으니 그러니 마교가 재개하지 못하지. 사정? 손을 다치면 안 된다고 하지 않았나요? 칼만 대는데 쓰는 물에 독을 풀었지 뭐야? 죽일 놈들. 어? 아난의 매잖아? 자, 아이템 보자, 아이템. 헐! 여러분 예뻐졌어요. 예뻐졌어. 다시 자 보자 얼마나 예뻐졌는지. 모드 천의 명월도 모드 다시 갑니다. 어허 오빠 저 부르셨어요? 어 그래 미쿠짱 좋았어. 아 미쿠짱 자 오늘도 열심히 한번 달려보자고. 예 좋았어. 길이는 세척 일곱 촌 넘지 너비는 한 촌에 두 채 정도 되겠군요. 매한테 가라고? 자, 흑살 가자. 흑살. 자, 그래 가자, 이 자식아. 가자고. 분명 가자고 했는데 안 가네. 이거 까마귀한테 지금 가야 되는데 우리 까마귀가 지금 출발을 안 하네. 에, 다시 또 껐다 켜야 돼. 지금 아직 아주 날아다니는 거 너무 멋있지 않습니까? 솔직히 인정? 인정. 아, 이 게임 괜찮아. 이 게임 좋은 것 같아. 예. 지금은 또 다르다고? 이거 근데 높아가지고 여러분은 못할 거예요. 예. 컴퓨터가 좋아야 돼서. 예. 제 컴퓨터가 끝나고 치과 가냐고? 아, 잘 건데? 나 가만히 있어. 아, 저기요. 저 지금 가만히 있는데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남쪽 제시가 북쪽 냉시만 하겠어요. 아니 저기요.
자, 가자 흑사라! 자, 또! 좋았어, 멋있게 나. 어, 야, 팬티 조심해, 이 자식아. 야, 여자가 이렇게 팬티를 그냥, 어? 야, 팬티 조심하라고, 임마! 어, 옳지, 조심. 아니, 팬티가 또 이렇게 초록색이야, 어. 좋았어. 괜찮아? 아, 속바지가 아닌 것 같은데? 야, 여기 없어요. 조금 전에 듣기로 놈들이야. 마군의 명이다. 자식들아! 갑자기 또 왜 싸우는 건데? 네, 이해할 수가 없구만. 어. 왜냐면 제 미쿠짱이니까 알 수 있어요. 예. 제 미쿠짱이니까 알 수 있어. 어, 야, 너무 뛰었어. 어, 너무 뛰었어. 어. 어, 조심해. 어, 뛰지 마. 함부로 뛰지 마. 너 안 돼. 마군의 명이다. 죽여라. 마군님의 말씀대로 꼬마의 하나가 정말 귀찮게구나. 마군님께서 선수 화백봉을 없애기로 하셨으니 너희 오포족 배신자들은 우리가 직접 상대해 주마. 우리는 배신자가 아니야. 우리는 배신자가 아니야. 우리 떠난 뒤에도 우리의 고향이라고 하시면서 계속 그리워하셨어. 그런데 어떻게 그런 소리를? 나쁜 소리 하지 마, 이 자식아. 배신자 놈들에게 고향은 무슨? 우리 신교에 너처럼 더러운 피를 지닌 잡종은 없어. 당시 너희 교주의 명으로 아난의 아버지였던 옥장노님과 그 일행이 대부인을 모시고 추원에 있었다. 들어왔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 아 열성 공판이 어서 오세요. 어. 신도당을 세웠으니 그 누구도 잘못한 것이 없다. 너희 마군이 교주의 자리를 빼앗아 조심해. 미쿠짱 조심해. 어. 미쿠짱 이거 약간 좀 펄럭거리는 옷이기 때문에 조심해라. 됐어. 그만. 미쿠짱. 어, 이 자식이. 아유, 조심하세요. 에. 추천 장비가 또 하나 생겼군요. 어유, 옷이 예쁘구만, 미쿠짱. 어유, 갑자기 또 검정색으로 바뀌었어. 옷이, 자, 어디 갔어? 천하에서 제일 뛰어난 협객이 바로 우리 삼촌이에요. 어, 레벨이 아직 12밖에 안 됐어? 야, 씨.
같이 싸우자 자식들아. 자! 자! 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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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차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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군의 명이다. 죽여라. 죽일 놈들 감히 여기가 어디라고. 뭐야? 자, 추천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말이 투명했다 생겼다고? 아니 당신이 아버님을 해쳤군요. 형님의 무공과 탐욕이 나와 별 차이가 없었지만 난 기꺼이 교주 자리를 포기했다. 또한 내 제자인 백천우에게 물려주려고 할 때도 이해할 수 있었다. 하지만 백천우가 교주직을 박차고 중원으로 떠나자 너까지 따라가서 그래서요. 그래서요. 네가 그 화근 이런 반구도 없이 갑자기 종소문과 모용영을 후계자로 키우기 시작했다. 당신이 문제라고 생각한 적은 없나요? 무공과 차질, 신규에 대한 충성. 내가 종소문 같은 놈들보다 못한 게 뭐란 말이냐? 아버님은 당신을 평한 적이 있어요. 안목이 좁고 편협하니 당신이 신규를 노리게 되면 크나큰 화를 치르게 될 거라고. 헛소리! 확실히 그 편이 틀리지 않아.
어머니는 수연의 사약을 떠나고 온몸이 고목처럼 마른 채 돌아가셨지요. 필경, 당신의 조력자가 아버님을 해한 것일 테지요. 형님이 날 그렇게 대하지만 않았어도. 아. 그래서 내게 아저씨, 복수의 기회를 주기 그만. 위해 천산을 뛰쳐나온 거로군요. 그만! 원래 너를 그만! 직접 처리해 무한거리를 없애려고 했지만 지금 좋은 생각이 레벨이 100이야. 여씨 레벨이 100이야. 네가 패한다. 여씨 나 랩 10인데 세네. 저씨 센 편이네. 하지만 이기게 되면 내가 세력을 넘겨줄 테니 만렙이네. 그들을 흡수해 천산으로 돌아가 신교를 부활시켜라. 어떠냐? 생각이 있느냐? 짜바리가 안 되네요. 나는 신교에 전혀 미련이 없어요. 다만 당신이 내 손에 죽고 싶다면 소원을 들어드리죠. 이봐 영감, 백모님 근처로 가려면 신도당의 당주인 나부터. 저기야! 조용히 그만하세요. 너무 재미가 없어요. 놈이! 뭐야 싸우는 거야? 야, 왜 그래요? 왜 그래요? 왜 싸워? 뭐야? 나도 같이 싸워요. 나 필살기 있어, 필살기. 앞쪽에 문이 있습니다. 조심하세요. 마군의 명이다. 저쪽이야. 야식이 어제 멋진 거 필살기 근데 못 썼었고 내가 졌다. 뭐야 100짜리가 내가 100짜리 이겼어 레벨. 가시오 두 번은 없소. 중원은 힘이 없는 노인을 해치지는 않소. 적어도 우리 신도당은. 신도당 짱이네. 뭐야 어 양원 불멸. 할머니 중원 땅에 나만큼 신교를 잘하는 사람은 없다. 저 사람을 살려두면 훗날 많은 사람이 죽게 될 것이다. 아, 정말요 할머니? 예. 그럴 수 죽어 있는 노인 안 죽이신다면서 무서우시네요. 예. 못 가. 할머니 왜 그러셨... 왜? 노인 공경해 주셔야죠. 할머니. 할머니가 저렇게 무서운 분이라니 너무 이상해요. 그럼 저는 도망... 저는 나는 거 연습하고 있겠습니다. 활약했을 때 바로 저 모습이었다. 예스! 과거가 어쨌든 백모님이 자신의 방법으로 우리를 지키려고 했던 게 중요한 거야. 와하이야 짜라빠빠. 당연히 무서운 괴물 따위는 없어. 대신 뛰어난 재주를 갖춘 젊은 영웅들이 가득하지. 강청풍은 아직 저기 떠들고 계시네. 뛰어나다고 하고 백문의 공손검 치무파의 소도인 개방의 싫어요. 미남이 아무리 많아도 아 진짜 시끄러워서 안 되겠네. 다시 뛰어. 야. 헤야. 쳇. 부영은 옆삼촌. 아 내력이 부족하다. 부영은 연남비와 비무 때문에 밤이나 돼야 올 거야. 아난 잘 지냈어? 어? 얼굴이 왜 그렇게 빨개? 말하자면 자 원, 투. 말해줄게. 야, 이쳐. 인사를 하고 떠나는 게 좋겠지. 아, 스토리 끝났어. 어, 드디어 끝났어. 씨. 어. 하야, 됐어. 이 정도면 됐어. 우리 집에는 정말 골치 아픈 젊을 때는 검을 사용했지만 지금은 도가 마음에 들어 오랜만에 부역을 만났으니 한판 겨뤄봐야겠어. 저쪽이라고? 저쪽이면 뛰어서 하이하. 뭐야 안돼 아씨 내 마력 아깝잖아. 하이 하이. 아 마력이 없어. 아씨 잠깐만. 어, 야, 이쪽으로 떨어지면 안 되는데.
아 마력이 없어. 아 좀 마력이 없어가지고 아 마력 좀 채울게. 아 아 안전지역 벗어난. 자 지금 마력 좀 채울게요. 아 하이. 아 마력이 또 없어. 아씨 저기요. 아씨 마력 좀 채워주세요. 아 내력이네. 마력이 아니구나. 야 그냥 뛰어가. 오 허허. 오 뛰는데. 오 뭐야. 우와 신기하네. 땅콩은 볶거나 튀겨도 되지만 소금이나 식초로 간을 해도 맛있어. 갈과 술잔. 뭐 먹는 거야? 보이지 않는 거 같은데. 아, 뭐. 오, 뭔가 여유로워. 아, 우리 효영이 안녕. 이것도 포션 있어요? 하이 하찬 하찬 하이 하찬 하이 하찬 하이 하이 하찬 하이 하찬 하찬 하이 하찬 하이 하찬 하이 하찬 하찬 받아 받아 찬 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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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받아 찬 찬 찬 찬 찬 받아 받아 찬 찬 찬 찬 하이. 오 으쌰. 뭐야 싸우는 게 그만. 그만 그만. 나 원참 부형이 오랜만에 돌아왔는데 뭐가 급해? 오랜만에 돌아왔으니 제대로 한번 짜릿한 기분을 느껴봐야지. 안 그래? 자자자 일단 술부터 한 잔 하지. 자 다들 어렵게 모였으니 건배. 좋아. 건배. 응? 자, 건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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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이 늘었군. 부영도 그런 말을 할 줄 알다니. 아난이 없으니 정말 좋군. 자, 그럼 이제 뭘 천하에서 제일 뛰어난 협객이 바로 우리 삼촌이에요. 젊을 때는 검을 사용했지만 지금은 부가 마음에 들어. 무당주에게 엽기와 부홍설이 언제 집으로 돌아오는지 물어봐주면 좋겠구나. 좋군. 잘 부탁해. 아난이 털끝이라도 다치면 나와 백모님에게 크게 혼날 줄 알아? 맡겨주세요. 맡겨주세요. 내가 혼자서도 충분해요. 알았어 알았어. 힘이 들고 괴로우면 언제든지 이곳으로 돌아오거라. 새해가 되면 개봉으로 와. 기다리고 있을게. 네 감사합니다. 조심해. 새로 만든 도니까 잘 간수하도록 해. 이해할 수 없는 상황 네. 계속 일어난다고. 삼촌 삼촌 다녀올게요. 안녕. 조심해. 강호는 만만치 않아. 이제 강호를 단지님? 나가는 건가요? 그럼 다녀올게요. 출발. 자 하나하나 가자. 네 스킵이 안 되네. 진짜 열받게. 근데 성우들 고생하셨네 진짜. 뭐야 뭐야. 흥 하고 웃는 거 어떻게 고치냐고요? 흥을 하지 말면 되지. 돈은 내 친구이고 내는 우리의 가족이. 향주로 가라고? 우리 장모님은. 아 뒤로 갈수록 덤비는 몹들이 많다고? 누나 랩 몇인데요?
하여간 별거 없었어? 아 제발 제발 좀 건너뛸 수 있게 해주세요. 제발 부탁드려요. 무슨 일입니까? 또 가야 돼요? 아 정말 너무 힘드네요. 아 MP 아껴야 된다고? 괜찮아요. 예. 야 무공을 학습하겠어. 맞아 죽을 수도 있다고요? 누나 랩 몇인데? 뭐야? 사람의 감정은 변하지만 차가운 돈은 변하지 않는다. 예, 알았어. 맹주님의 말씀은 결코 틀림이 없네. 귀하의 대명이 어떻게 되는지요? 공작력 때문입니까? 네,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겠습니다. 환영하네. 악문산 가을에 낙엽이 떨어진. NPC들이 잘생기긴 했는데 말이 너무 많아. 최근에 보도 한 자루를 구했지. 검집에 무엇을 새길까 고민 중이야. 아 진짜? 맹주가 골칫거리를 모두 내게 떠넘겨서 정말 골치가 아파요. 난 무능한 사람과는 이야기를 나누지 않아요. 야 시끄러우니까 계속 이렇게 하세요. 병법은 죽은 것이, 인재는 살아있는 것이. 깊은 생각은 천리밖을 헤아릴 수 있네. 장꼬지기 어디 있는 것이오? 근데 다 똑같이 생겼어. 다 약간 못생겼으면 못생겼거나 약간 잘생겼거나. 그치 솔직히 인정? 아 방송에서 했었어요? 형은 랩 몇인데? 형이랑 같이 해야겠다. 믿고 맡기십시오. 요즘 같은 때 물건은 우리에게 맡기는 게 제일 안전합니다. 요즘 같은 때 물건은 우리에게 맡기는 게 제일 안전합니다. 됐어. 자 여기서 내려. 19까지 한 것 같다고? 그럼 나는 20까지 하겠어. 자 서찰 하나 보내고 피어잇! 뭔 승부욕이냐? 아니 승부욕이 아니고요.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에 경마대회가 뭐야? 경마대회도 시작해? 여긴 내 구역이야. 누구 허락받고 여기서 검을 파는 거야? 그게 무슨 말이오? 대체 그런 법이 어디 있어? 자, 또 시끄러운 소리 하니까 한 바퀴 돌도록 하겠습니다. 좋아. 요즘엔 그럼 저 이기는 사람이 그 자. 검을 가지는 걸로 하지. 덤벼라. 멈추시오. 이러지